안녕하세요. 인천의 핫 이슈를 쉽고 정확하게 소개하는 이니씨의 김서혁입니다. 와우. 살기 좋은 인천에 함께 나눌 소식 지금 만나볼까요? Let's go. 이제 인천 크래프트로 인천 여행 떠나요. 오는 9월 젊은 층이 선호하는 게임 마인크래프트에서 인천 크래프트를 전격 공개할 예정입니다. 우와 신난다. 역대 가장 많이 판매된 게임 마인크래프트는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어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인정. 세계적인 게임 마인크래프트를 활용해 가상의 인천 크래프트를 만들어 온라인으로 자유롭고 즐겁게 인천 여행을 할 수 있어요. 인천 크래프트는 총 6개의 테마로 만들어지는데요. 선사시대 강화도 고인돌부터 1900년대 개항기 시대, 인천공항, 인천대교, 송도, 인천시청공간 등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공존하는 인천의 모습을 다양하게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국내 최초 100만 유튜버이자 마인크래프트 인기 크리에이터죠. 양띵과 그의 크루가 함께 인천크래프트 제작에 참여했습니다. 인천 올드인유의 상반된 매력도 즐기고 MZ세대와의 신선한 소통이 될 인천크래프트 정말 기대되는데요. 살고 싶은 도시 함께 만드는 인천. 이 시청 슬로건처럼 인천크래프트도 시민들과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인천 랜드마크 건축 콘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인천 시민 누구나 8월 20일부터 9월 13일까지 마인크래프트에서 인천 랜드마크 건축물을 만들어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샵 인천크래프트로 참여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다고요? 그럼 지금 바로 지금 빨리요. 인천시 언택트 시대를 준비한다. 인천시와 나의 연결고리. 인천시는 사회 전반에 확대된 비대면 문화의 새로운 흐름에 맞춰 스마트한 업무 환경으로 단계적 전환에 앞장선다고 합니다. 우와. 갑작스러운 재택근무 사유 발생과 비대면 영상회의 등 언택트 시대에 대비한 근무 환경 지원을 위해 사무실에 고착된 컴퓨터 이용 환경을 이동이 수월한 노트북 체제로 점진적으로 개편하고 청산의 와이파이도 연내 설치하여 스마트한 업무 환경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잘한다 인천시! 잘한다 잘한다! 행정 업무용 노트북 보급에 대한 내부 설문조사 결과 긍정 의견이 70%로 아주 높게 나왔다는데요. 하지만 보안을 우려하는 의견도 있어 이를 대비하기 위한 위험 요소를 체계적으로 검토하고 대비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민선 7기 공공 와이파이 확대 구축을 통한 통신비 절감의 일환으로 시내버스 1900대와 버스 정류장 382곳에 공공 와이파이를 구축. 시청 앞 애뜰광장에 설치된 공공 와이파이는 시민과의 소통과 휴식 공간으로서 이용성을 대폭 향상시켰습니다. 진짜 좋아. 2020년 하반기에는 시내버스 중 잔여버스 567대, 주민센터와 공원 등 공공시설 1145개소, 경로당 1045개소의 공공 와이파이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며 디지털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옹진군 16개 마을의 초고속 인터넷망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이제 문제 없어요. 여기 붙여라 모두 모여라 위고파를 날키리라. 인천시는 원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들의 주차 편의 증진을 위해 올해 1577억 원을 투입, 43개소 4742면의 공용주차장을 추가로 확충할 계획입니다. 진짜? 지난해 말 기준 인천시에 등록된 차량은 총 129만 대, 주차면 확보 대수는 131만 대로 등록 차량 대비 주차장 확보율은 101.6%에 달했는데요. 그러나 주택가의 차량 등록 대수가 108만 대인데 반해 주택가의 주차면 확보 대수는 78만 대로 주택가 주차장 확보율이 72.21%에 불과해 무려 30만 대의 주차 공간이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나도 주차할래, 나도! 시에서는 올해 예년보다 3배 이상 많은 1577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주차장 43개소를 더 늘리고 주차면도 4742면을 확충하여 시민들의 주차 불편을 줄이기 위해 더욱 노력할 계획인데요. 올해 추진하는 사업과 지난해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까지 모두 완료되면 총 73개소 7763면의 공용주차장이 추가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아직은 타 시도에 비해 조금 부족한 실정이지만 앞으로도 공용주차장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의 인천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 줄로 읽어줄게요. 쏘니스. 인천시 동춘동 전국 유일의 인라인 롤러 경기장 테마파크 초성한다.
인천 시민과 함께하는 레저 공간으로 고고! 고고! 인천시 아동 치과 주치의와 구강 건강 챙긴다! 충치 예방하는 치아 혼메우기, 불소도포, 치석까지 모두 무료! 인천시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2020년 추석 명절 온라인 성묘와 차례상 서비스를 제공한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인천이 최고! 이상 인천의 뜨거운 핫이슈 이뉴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추천 영상도 많이 봐주세요. 끝.